네, 2017년 6월 고1 모의고사 내신 대비 영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문제는 29번 문제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bedtime routine, 잠자기 전에 하는 일상적인 활동들입니다. Many successful people, 출발할게요. 많은 성공적인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좋은 침대에서의 routine, 즉 일상적인 것들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공한 게 아니고 뭔가의 이제 비결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침대에서의 어떤 루틴이 있다는 거죠. They take the time just before bed. 침대에 들기 전에 약간의 시간을 갖습니다. 뭐 하는 시간이냐? Reflect on, 뭐 하거나 반성하거나 혹은 write down three things they are thankful for that happened during the day 라고 나와 있죠. 세 가지를 쓰게 하는데 그들이 감사하는 것이고 그 감사하는 것은 that happened during the day, 낮 동안 발생했던 거였습니다. 선생님 보면 두 가지 이 하늘색, 이 민트색을 좀 다르게 적었죠. 왜냐하면 두 개의 관계사가 동시에 저 three things라는 것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칠판에 한 도식화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앞에 있는 three things라고 하는 세 가지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얘를 꾸며주려면 형용사가 필요하죠. 근데 형용사가 여기 three도 이미 있네요. 그래서 뒤에서 꾸며주는데 첫 번째 관계대명사 포함되어 있는 문장이 하나 나왔고 두 번째 관계대명사로 나와 있는 문장 나와서 첫 번째 관계대명사가 얘를 두 번째 관계대명사도 얘를 동시에 꾸며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뒤에 있는 것들이 마치 앞에 있는 무언가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걸 꾸며준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형용사가 병렬이 아닌 채로 그냥 저걸 먼저 설명하고 뒤에 있는 걸 나중에 해석해도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감사하는 세 가지 것들. 근데 여기 잘 돌아오시고 그들이 감사하는 세 가지 것들인데 뭐냐면 낮 시간에 발생했던 요 정도 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요거를 열심히 설명한 이유는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대시 문법으로 what으로 바꿔갖고 시험에 내기가 가장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what을 썼을 때는 이 자리가 선행사가 없네? 뒷문장이 불완전하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거를 그냥 외우는 친구도 있는데 아 왜 그렇게 공부하냔 말이야. 지금 외우려고 영어 공부해요? 그러니까 영어가 싫지. 싫은데 이거 보고 있다고요? 죄송해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what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녀석의 선행사가 없는 게 아니라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둘 다 관계대명사로 쓰여졌고요. 그들이 감사하는 세 가지 것들인데 반드시 그날 그 하루 동안에 발생했던 세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쓰거나 혹은 reflect on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Keeping a diary things they appreciate remind them of the progress they made the day in any aspect of their lives. 문장에 좀 어려운 문장이기 때문에 얘를 빨간색으로 밑줄을 치고 꼭 구문독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쭉 밑줄 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제일 핵심적인 동사는 뭘까요? 당연히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켜주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Remind A of B입니다. 칠판에 적어볼게요. Remind A of B. 해석은 자, 왜 아직 안 오고 있죠? 네, 일로 와주세요. 네, 오늘따라 좀 말을 안 듣는 아, 이제 왔어요. 네, A에게 B를 상기시키다입니다. 상기시킨다는 얘기는 떠올린다는 거죠. Remind, 마음에 다시 올려준다는 거니까 Remind에서 A에게, 그들에게 of ER을 상기시켜준다 정도 되겠습니다. 동사에 S가 붙어있는지 보세요. 여기 S 붙어있어요? 네, 붙어있어. 문장 보면 왜냐면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일치를 시켜준 것이죠. 주어는 Keeping a Diary입니다. 뭘 만든다고요? Keeper? Keeping? 일기를 쓰는 거지. 일기를 지킨다는 거. 안 뺏길 거야 이게 아니라 일기장을 계속 써내려가는 걸 keeping a diary라고 합니다. Of things they appreciate, 그들이 감사하는 thank you 관계대명사 이렇게 묶어지죠. 여기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쓴다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감사하게 되는 것들에 관한 일기장을 써내려간다는 것은 그들에게 진보
자신이 만들었던 하루하루의 앞으로 나아간 것들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They made that day. 그날 그들이 만든 부분 in any aspect of their lives. 자기 삶의 어떠한 양상에서건 그날 자기가 이루어낸 진보 혹은 훌륭한 점들, 잘한 것들에 대해서 쓰게 된다는 것이죠. It serves as a key way. 그것은 중요한 역할로 담당하게 됩니다. To stay motivated. 그들이 계속해서 동기부여 받게 되는 stay motivated 되어지는 중요한 방식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오늘 진짜 안 됐어. 뭐 공부도 안 됐어. 뭐 했는데 뭐 사업을 했는데 돈도 안 벌리고 막 아유 뭐 식당을 했는데 손님은 안 와. 망한 거지 뭐 집에서. 그게 아닌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떤 손님이 가갖고 밥 먹고 하면서 이 집 진짜 맛있다 이런 얘기 하고 갔다든가. 혹은 다시 방문한 사람이 막 친구도 데리고 와서 여기 맛있어 뭐 이런 얘기 했다든지. 그런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칭찬했어요. 좋은 점이잖아요. 문제를 10개를 풀었는데 그전 6개밖에 못 맞추다가 지금은 8개 맞추는 이거 좋은 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머릿속으로 딱 떠올린다는 거죠. 그럼 어때요? 계속 동기부여 되어지죠. Stay motivated. Stay라는 동사가 비동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To be motivated가 되겠죠. 수동태로도 바꿔야 되는데 이걸 능동으로 바꿔갖고 Motivating 혹은 stay를 빼고 motivate 그러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시킨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동기부여 되어져야 되잖아요. 능동수동 수동태 인정? stay motivated 수동태입니다. 특히나 그들이 experience a hardship 딱딱한 배 아니고 역경입니다. 역경을 막 경험하고 있는 거야. 힘든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혹은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던 우리나라의 거대한 그 쿠팡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쿠팡이 최근에 몇 조더라? 2조 적자예요. 저 쿠팡 진짜 많이 쓰거든요. 편하고. 근데 쿠팡을 어떻게 검색할 기회가 됐는데 가봤더니 2조 적자래요. 그러면 그 CEO가 잠이 올까요? 이거 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막 들어와 와버리거나 그러면. 근데 이제 일본에 있는 엄청난 부자 손정의라는 사람이 투자하고 있죠. 막 쿠팡은 안 망해. 그래서 계속 투자하고 있으니까 괜찮긴 하겠지만 2조 적자. 200만 원 적자도 아니고 2만 원 적자도 아니고 2조.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자살 안 하고 열심히 사는 이유. 힘들지만 매일 동기부여 되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맨날 이게 노트를 쓰고 있는 거. 내가 잘한 거, 그렇지? 쿠팡에서 뭐 팔았다, 뭐 이런 거 쓰는 거죠. 뭐 쿠팡맨 두 명 칭찬해 줌, 뭐 이런 거 쓴 거야. 그랬더니 좋은 역할로 담당하게 된, 역할을 하게 된다. 계속해서 동기부여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In such case,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많은 사람은 fall easily into a trap of 어떤 trap에 빠지기 쉽습니다. trap은 명사로 dot 잖아요. 치우스로 끝나는 거. 덫에 빠지는데 replaying negative situation from a hard day. 왜냐면 역경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라면집을 하고 있는 라면 안 사람도 안 오고 막 맛없다고 집에 가고 막 이런 것만 생각나는 거지. 자려고 딱 누우면 막 잠이 안 오는 거야. 막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어려운 하루로부터 있었던 부정적인 상황을 자꾸 replay 재생하는 그런 덫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regardless of how badly they went. badly 나쁘게라고 의미해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들의 하루가 얼마나 나빴는지와 상관없이 해서 regardless 성공적인 사람들은 typically avoid that trap. 바로 그 덫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negative self-talk 부정적인 스스로 말하기입니다. 나 망하면 어떡하지? 나 망하면 어떡하지? 오늘 손님이 안 오는데 어떡하지?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요. 난 문제 풀면 자꾸 틀려. 이런 부정적인 스스로에게 말 거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This is because, 왜냐? 그들은 알거든요. 그것은 only create more stress. 스트레스를 더 만들 뿐이다. 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좋은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자, 29번 지문에 대한 해석은 다 했고요. 원래 어휘추론 문제였기 때문에 이 단어를 똑같이 내긴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나올 만한 것이 그득그득해요. 잘 알아두시고 문법을 포인트로 잘 잡아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논리적인 구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누굴 지칭하는지를 잘 봐두실 필요가 있겠다. 다른 색깔 펜 준비. 준비하셨어요? 네.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이시 뜻하는 바는 앞에 감사하는 것들에 대한 다이어리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search case라고 하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요 search case는 색깔을 좀 다르게 가서 search case는 hardship을 경험하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러한 경우라고 하면 사람들이 왜 부정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는 덫에 빠지게 되느냐? 왜냐 힘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experiencing hardship을 얘기하는 게 search case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의 순서나 논리, 순서나 문장 삽입의 논리적 영역으로도 출제 가능하고 이 문제의 search case는 제 생각에는 이제 서술형으로도 낼 수 있는 거예요. 밑줄을 치고 이 뜻을 무슨 뜻인지 해석하라는 건 간단하잖아. 그러한 경우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뭐냐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일기를 쓴다 라고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일기를 쓰는 경우가 아니지. 어떤 경우? 힘든 시기를 살 때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그거를 갖다 써라 그러면 experience a hardship, 혹은 they experience a hardship, 혹은 time when they experience a hardship,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문장을 이용해서 써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거하고 이제 긍정적인 것들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that is because, 왜 이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말을 피하느냐, 왜 성공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를 설명하는 대시 나온 거니까 발 앞에 있어서 이 문장이 맨 마지막에 돼야 되는 근거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색깔 펜 하나 또 들어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펜만 자꾸 얘기하냐고 펜 장사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many people에다가 체크합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그들은 다 누굽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대의로 나와있고 successful people 이것도 그들이 다 성공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many people은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들, 개나 소나 그죠? 김이박씨 다 everybody 이런 사람들입니다. 성공이랑은 좀 먼 사람들. 그래서 many people 이렇게 봐서 누가 누구인지를 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지문 29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냥 제가 선생님이 그냥 설명해 주고 싶은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간단하게 얘기할 테니까 뭐 내신 대비랑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동영상인데 그렇다고 또 따로 편성하기 좀 그러니까 공부에만 집중하겠다! 여기서 딱 끊어주시고 만약 혹시라도 궁금한 사람은 좀 더 들어봐도 괜찮겠습니다. 이쪽 칠판을 좀 볼게요. 우리 수많은 자기개발서 중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비밀이라는 책이 있죠. 그죠? 걸그룹 아니에요. 근데 그 시크릿이라는 책에 보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성공의 법칙 같은 게 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저자가.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긍정의 법칙은 긍정을 끌어들인다라는 거죠. 그게 100% 맞진 않아요. 그리고 옛날 글이기도 하고 시크릿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합니다. 너무 긍정 하니까 망해가고 있는데도 긍정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제 성공의 그래프 같은 게 있어요. 되게 재미난데요. 많은 부자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어떤 거냐면 잘 가다 망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성공을 해서 막 이렇게 스타트업을 하고 새로 벤처 사업을 했다가 이 순간이 딱 되면 갑자기 불안해진다는 거죠. 이거 계속 갈 수 있을까? 내 성적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 우리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면 꺾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로가 다시 됩니다. 빵 이렇게 돼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게 된대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이거랑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도 망했는데 또 망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빵 떨어집니다. 근데 이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때 망하게 딱 되면서 이거를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대로 망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망해서 0이 됐을 때는 마음이 되게 편하다는 거죠. 왜냐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여러분도 더 이상 잃어버릴 성적이 없잖아. 아, 그건 나쁜 표현이지. 근데 어쨌든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제로니까 더 이상 망할 게 없어. 9등급이야. 그러면 크게 고민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라. 이때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 깨닫고 계속 간답니다. 뭐 하지 않으면서. 여기 나온 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그런 건 말이 안 되겠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난 대통령 될 거야. 미친놈이죠. 그죠? 공부 안 하면서 막 긍정적인. 난 잘 될 거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노력을 하면서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애플 컴퓨터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애플에서 쫓겨납니다. 왜? 너무 독선적이기도 했고 판매가 좀 부진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되게 편했대요. 왜?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어. 그래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뭘 만들어? 픽사. 뭐로 유명하지? 토이스토리라는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죠. 그 회사를 이용해서 나중에 애플에 다시 재입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딱 깨닫는 거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겠구나. 한없이 부정적으로 안 돼, 안 돼,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말고 좋은 점을 찾아보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방금 설명한 거? 저는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데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생각해보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긍정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얻는 바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설명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29번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